안녕하세요, 제이와나의 허집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제이의 비만과 학대 논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약 1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 유포 등에 잠 못 들던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제이와 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그저 뚱뚱한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 한 편을 본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0번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억울함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영상을 통해 제이가 왜 비만이 되었는지, 영상 시청에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의 오해를 풀고자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 한 번도 제이를 일부러 살찌웠다거나 비만이 되게끔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매 영상 인트로에 명시하는 것처럼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전문가의 지도하에 관리하고 아이의 비만 원인은 환경 변화에 따른 성격 변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되는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를 반려하시던 전 집사 부부가 출산과 경제적인 문제로 세 살 난 성묘인 제이를 파양한 후 저희 집에 온 제이의 성격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집사에게 듣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순했지만 소심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고양이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인 만큼 제이에게 맞닥뜨린 파양이란 변화가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제이의 성격 변화는 생활 양식에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집사의 경제 사정으로 인한 몇 번의 이사를 겪는 동안 제이는 오로지 저만 따랐고 제가 없을 때에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활기를 되찾아 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줬으며 수많은 장난감과 고양이 용품들을 가져다 줬고 고양이에게 좋다는 각종 건강, 영양 보조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리해서라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이에게 흥미 있는 건 오로지 제 품에 안겨 사랑을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저야말로 제이의 체중에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입양 직후인 약 4년 전 아이의 체중이 늘어남을 느끼자마자 담당 수의사 선생님께 사료를 처방받았습니다. 어떤 사료를 얼마나 먹여야 하고 간식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등등 인터넷을 뒤지고 동물병원들을 바꿔가며 방송에 나오는 비만묘 솔루션 병원을 찾아가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실제로 제이가 현재 먹고 있는 사료를 사람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최소한의 영양소만 들어가 있는 병원밥 수준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만 먹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영상에서 보여지는 간식들은 아이의 활력 촉진을 위해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것 또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슈퍼카의 연비와 같아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살이 눈에 띄게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슈퍼카가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어떤 새로운 놀이나 장난감이 있더라도 1분 이상 흥미를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운동 안 시키고 방치해서 살찌우고 학대한다고요? 아니요, 아이가 안 움직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캣타워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벽에 우다다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냥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집사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알아서 잘 놀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 본능적으로 뛰어놀며
부족할 땐 집사에게 놀아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이따금씩 저희 애는 이렇게 해서 살 뺐어요 라는 고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이미 해봤거나 제2의 취향이나 처한 상황과 맞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과 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집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신상캐기를 통한 윤리결벽 요구에 당당할 만큼 착하거나 좋은 사람도, 주변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제2를 아끼고 최선을 다해 케어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면도 아닌 오로지 제2와 나의 행복한 일상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계속 저와 제2를 낯뜨겁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릴 걸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숙명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영상의 링크를 댓글로 달아드릴 겁니다. 본인의 시각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면만 보고 날선 댓글을 달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부족한 저이지만 응원과 격려로 제이와너 채널에 애정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